오늘은 설 연휴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음주가 많이 부각되지 않은 마일드한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4기 가격의 간판 없는 햄버거집과 제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2,000원짜리 시장 탕수육, 대신강 빈대떡집, 초저녁에 만석을 채워버리는 노포 닭꼬치 오프에다가 뼈 없는 뼈해장국이랑 엄마랑 같이 웨이팅해서 먹은 시금치 된장칼국수까지 저와 함께 다려볼 거예요. 술은 일리예적이지만 오늘은 조금만 먹는다 주당. 팀자크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발산역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오랜만에 강서구까지 온 김에 뭔가 컨텐츠를 찍긴 해야겠는데 다음날 천식이형과 촬영이 잡혀있어서 본격적으로 달리기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간단한 외전을 한번 찍어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엄마랑 간점, 간단한 점심을 먹으러 까치산 시장에 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후속촌 생명탈국수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일단은 만석이었고요. 4번 대기표를 받고 잠시 기다려 착석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수저와 종이컵, 테이블에는 소금 무추 다대기 없이 양념고추장만 놓여있네요. 메뉴에는 칼국수 수랑 수제비만 적혀있지만 칼제비로도 주문이 가능해서 된장 칼제비를 주문했어요. 오르데부르로는 보리밥이 준비되고요. 김치와 열무가 함께 서브됐어요. 열무와 김치를 보리밥에 덜어주고 고추장 한 스푼, 비빔! 밥입니다. 요거 맛있었어요. 고추장이 짜지 않고 열무도 쓴맛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입이 짧은 엄마도 맛있다고 좋아하셨어요. 된장 칼제비 2인분입니다. 국물 생각이 생각보다 밝고 초록색 시금치면도 재밌네요. 우리네 어릴 적에는 비슷한 색깔의 클로렐라 면이 꽤 유행했었죠. 보시다시피 양이 대단하게 엄청난데 바지락이 많이 들었고 새우는 인당 하나씩이에요. 첫 그릇을 덜어서 면부터 먹어보는데 된장 맛이 과하게 튀지 않고 간도 짜지 않고 적당해요. 수제비도 먹어보면 저는 면보다는 수제비 쪽에 부드러운 식감이 더 마음에 들더군요.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까 좀 먹으면서 다음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새우는 뭐 뻔한 맛입니다. 까기는 번거로운데 막상 닦아서 먹으면 리필을 해서 또 먹어주고 김치나 열무는 취향에 따라서 싱겁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대단히 특출난 맛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짜지 않아서 입안을 리프레시해주기 좋았어요. 특히 맵고 짠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엄마인 맛에 딱이었답니다. 근데 진짜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2인분이면 여자는 4명, 남자는 3명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수제비는 인원보다는 적게 시키고 다른 메뉴를 함께 맛보는 것도 좋겠어요. 여기는 등촌동!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단품 없는 햄버거집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사하시는 거예요? 메뉴! 저는 이 집의 최고가 메뉴인 치즈에그와 네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굉장히 앤틱한 인테리어죠? 치즈에그 버거와 네커피입니다. 이거지! 옛날 버거는 양상추 말고 이 양배추가 들어가야 진짜 백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고 냉커피입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블랙커피 믹스 맛이에요. 패티는 어릴 적 엄마가 집에서 해주던 부드럽게 뭉개지는 한박 패티인데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식감을 양배추가 잘 방어해줘요. 근데 접시가 빠리바게트였네. 대단히 맛있진 않지만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옛날 추억의 가격에 찾아보기 요즘은 힘든 추억의 옛날 맛이라 너무 특별했습니다. 요즘 편의점 버거도 3,4천원씩 하던데 2,500원이면 아늑한 자리에 앉아서 추억의 맛을 즐길 수 있다니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다음은 내가 어릴 적에 우장산 송화시장에서 자주 먹던 2,000원짜리 할범 탕수육 본점이 목동 깨비시장에 있길래 찾아왔는데 하필 오늘이 휴무더라고. 급하게 방향을 틀어온 곳은 염천역 3번 출구. 또 내가 어릴 적 관투를 배우러 다니던 동화체육관은 없어졌지만 그 옆에 남아있는 빈대떡집인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염천역 대표노포 중 하나죠. 안녕하세요. 평일 퇴근 시간 전이라 사람은 별로 없었고 여러 빈대떡이 있지만 사장님 추천은 옛날이에요. 빈대떡이 부쳐지는 동안 막걸리부터 주문해봅니다. 강원도 홍천 생막걸리에요. 살짝 쌉싸름하고 누룩향이 적당히 진하고 탄산은 과하지 않은 무난한 막걸리입니다. 김치, 고추무침, 양파간장에 빈대떡이 나왔습니다. 이 집의 장점은 이렇게 그리들에 그대로 올려나와서 하얀색 멜라민 접시에 올려놓은 집들보다 보온이 오래된다는 거예요.
두툼한 빈대떡을 먹어보면 뜨겁습니다. 간은 거의 안 돼 있어서 양파 간장을 꼭 곁들이는데 고추무침에 된장은 제법 짜서 바로 막걸리로 소리 갑니다. 양이 상당히 푸짐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한 판을 다 먹기도 살짝 버거운데 단체로 올 만한 공간은 아니라 두세시서 1차로 가볍게 반주하러 오기 좋아요. 룸메란 연애 초일 때만 해도 이 집의 빈대떡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맛있어서 다소 불친절한 이모님과 비좁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가끔 찾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나이를 먹어서 빈대떡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건지 아니면 추억 보정이 세게 걸렸었던 건지 찾아와서 먹을 만큼의 감흥은 되찾지 못했지만 그 대신 이모님들은 더 친절해지신 것 같고 엄청나게 변화한 남천역 부근에서 그나마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라 이 부근에서 빈대떡이나 막걸리 생각나실 때 한 번쯤 와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다시 까치산역으로 돌아와서 1번 출구 근처에 쉼터 식당입니다. 포장 손님도 많은 것 같았고 자리가 많진 않지만 저녁 7시가 조금 넘었는데 2인석 하나만 남아있었어요. 닭꼬치, 노가리, 황도, 오뎅, 번데기, 오징어 딱 6가지 단출한 메뉴 구색이고요. 닭꼬치와 생맥주가 주력 메뉴이긴 한데 빨뚝까지 구비해놔서 그런가? 홀에는 소주 손님이 많았어요. 치킨 무와 생맥주가 먼저 나왔고요. 2,500원짜리 닭꼬치 2개입니다. 고기 반 파반꼬치가 아니라 100% 고기꼬치고요. 납작하지 않고 통통한 브라질산 닭고기가 기대보다 많나 보여요. 먼저 머스타드를 찍먹해보고 맥주로 입을 헹군 다음 그냥도 먹어봅니다. 치킨무까지도 먹어보는데 솔직히 머스터드는 필요가 없었어요. 단짠의 밸런스가 훌륭해서 머스터드를 찍으면 오히려 머스터드 맛에 양념이 묻혀버렸고요. 따뜻할 때 먹으면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치킨무도 굳이 필요 없이 그냥 생맥주만으로도 충분히 잘 들어갔습니다. 머스터드는 변주를 주고 싶을 때 한 번씩, 치킨무는 고기가 좀 식어서 굳은 이후에 한 번씩 곁들여주면 충분하고 꼬치 하나에 맥주 한 잔씩 가볍게 먹기 좋은 집인데 소주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았지? 궁금하던 와중에 마침 영등포에 있던 형이 자리가 끝나고 온다기에 둘이서 다시 방문했어요. 그런데 촬영은 더 안 했습니다. 이 다음날이 천식이 형님과 중요한 전투가 있는 날인데 영상을 찍으면서 먹으면 분명히 분량 욕심 때문에 과음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 끄고 두어 병 더 먹는 걸로 마무리. 아침이 됐으니까 본전투에 앞서서 해장을 해야겠죠? 이 동네 해장국 양대산맥 중 하나인 전주뼈 해장국 환자탕입니다. 메뉴! 당연히 뼈해장국이 주력이지만 술이 덜 깬 상태로 뼈를 잡고 발라먹기는 너무 귀찮기 때문에 뼈해장국에서 뼈를 뺀 우거지해장국을 주문했는데 확실히 찾는 분들이 많진 않은지 뼈 없는데 주문하는 거 맞냐고 정확히 두 번 더 확인하셨어요. 공깃밥은 뚜껑 없이 나오고요. 술은 이따 멸망전을 펼칠 거니까 일단은 참기로 하죠. 우거지해장국입니다. 뼈대가 없으니까 산더미 같이 쌓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거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국물 반 우거지 반. 아니 사실 국물보다 우거지가 더 많은 것 같아. 찢어가며 먹기는 귀찮으니까 적당히 우거지를 쳐서 넣으면 이제 해장 준비 끝. 맛은 정말 뼈만 빠진 뼈해장국 맛이었고요. 시각적인 플라시보 때문인지 신라면과 신라면 겉면의 차이 같은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만큼 국물 자체는 좀 더 깔끔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시원 깔끔함을 극대화하려면 역시 이거겠죠? 청양고추 한 개를 잘게 잘라서 아니 내 친김에 두 개 잘라서 넣어줍니다. 어우 됐어요. 이제 부족했던 2%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극한의 얼큰 칼칼함이 추가돼서 시원 깔끔이 아니라 시얼 칼끔으로 진화했습니다. 시원 얼얼 칼칼깔끔. 이제는 뭐 그냥 신나게 먹어서 갓벽하게 해장을 마쳤는데 내
내가 위험이었다는 걸 깜빡했지 뭐야. 다 먹고 나서는 촬영지 근처 카페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참다 참다 속이 너무 쓰려서 결국 갤포스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슬픈 이야기. 자, 전 화곡커 출신인 저와 함께 간단히 둘러본 강서구 어떠셨나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촬영하고 싶은 맛집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술자리가 언제나 즐겁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자키였습니다. 노포들이 다시는가 함께하기를. 매너 포스피디오. Should we?